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 TV의 지식 소믈리에 서가산입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확률과 관련된 상징적인 아이템이죠. 주사위에 대한 정보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이웃집 과학자라는 매체의 기사인데요. 고대 주사위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확률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의 영화 인셉션이 10년 만에 재개봉했다. 여러분, 인셉션 정말 재밌죠? 꿈과 꿈에 대한 이야기이죠. 예. 인셉션 하면 떠오르는 아이템이 있다. 바로 토템인데, 토템은 주인공들이 현실인지 꿈인지 판단하기 애매할 때 이제 써가지고 쓰는 그런 이제 도구를 얘기하는 건데, 영화 속 돔코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의 토템은 작은 팽이였고, 그다음에 아서, 여기 아서, 여기 아서, 아서. 그죠? 고든 래빗이었나요? 예. 토템은 작은 주사위였다. 자기만의 어떤 어떤 질량과 질량점과 어떤 특성을 알고 있는 그런 도구들, 꿈인지 현실이 파악하기 쓰는 도구이죠. 그래서 주사위의 모양은 보통 정육면체죠. 왜냐하면 각각의 숫자가 나올 확률을 동일하게 만들기 위해서 될수 있으면, 그렇죠? 그래서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결과는 대체로 공평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하지만 고대 주사위의 모양은 그렇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게 그렇지 않다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한번 볼까요, 한번? 예. 원래 주사위 모양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책! 신도 주사위 놀이를 한다에 따르면 우연성의 전형적인 아이콘인 주사위는 인도의 인더스 계곡에서 점을 치고 게임을 하는 데 사용됐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 인도 원산? 예. 아마도 동물의 뼈로 만들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이거는 로마 시대 주사위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거, 야, 이건 아마 달아서 이렇게 동그래진 거겠죠? 예, 이거 아닌가요? 원래 이렇게 돼 있나? 예. 그래서 고고학자들은 고대 이란의 기원전 3200에서 1800년경 유적지인 샤르의 쇠대에서 오늘날의 주사위와 흡사한 육면체를 발견했습니다. 가장 오래된 주사위는 기원전 2800에서 2500년경 백계몬과 유사한 게임에 사용됐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백계몬은 주사위를 사용하는 전략 보드게임인데요. 전략 보드게임이 그때도 있었네요. 한국의 윷놀이와 비슷하다고 합니다. 또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이집트인들도 주사위를 이용해서 세네트라는 게임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세네트는 제가 예전에 한번 동영상에서 다룬 적이 있습니다. 예, 세네트. 야, 이거는 진짜 그거네요. 정육면체가 아니라 직육면체라고 해야 되나? 예, 이거 뭐라고 해야 되나, 이거. 근데 이렇게 저거네요. 저기 주사위의 눈의 모양은 뭐 비슷하네요. 여섯 개 이렇게 돼 있고. 예. 이거 로마 시대 주사위라고 하네요. 예,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 데이비스 캠퍼스 연구진은 지난 2000년간 주사위의 모양이 바뀌어 왔다고 분석을 했다. 4세기부터 1450년까지 사용된 주사위 100개를 분석했다. 특히 서기 400년 전 로마인들이 네덜란드로 가져간 주사위를 보면 크기와 모양 재료가 제각각이었다고 합니다. 저거네요, 진짜 이거처럼. 예. 특정 면이 다른 면들보다 더 평평한 경우도 있었고, 다른 면보다 더 길쭉한 모양이기도 했다. 번호를 매기는 방식도 지금과는 사뭇 다르다. 현대의 주사위는 마주보는 면의 합이 7이 되도록, 그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1과 6, 반대편에 6이 돼 있고, 2와 5, 3, 4 이렇게 돼 있어서 그런 형태가 많은 반면, 고대의 주사위는 1에서 1과 2, 3과 4, 5과 6이 이렇게 마주보는 경우, 또는 1, 3, 2, 4, 5, 6이 마주보는 형태가 다수였다. 그리고 고대의 주사위는 이렇게 두 개의 링이 그려져 있네요, 진짜. 예. 그래서 주사위 위에 새겨진 점의 모양도 달랐다. 현대의 주사위에는 점이 단순한 모양으로 찍혔지만 고대의 주사위에는 점과 이 점을 둘러싸고 있는 원이 두개 그려져 있다. 그러네요. 점과 원이 두 개네. 그렇네요, 진짜. 하나, 둘. 이렇게. 예. 여기도 그렇죠? 보면. 여기 보시면. 여기 점이 하나 있고, 그렇죠? 점이 있고, 여기에 원이 두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것도 뭐 시인성을 위해서 그렇겠죠? 예. 잘 보이도록 해야 되겠으니까. 눈이 제일 중요하니까, 그죠? 예. 책 신도 주사위를 한다에, 놀이를 한다에 따르면 2000년 전 로마에서는 주사위를 이용한 도박이 성행했다.
얼핏 정육면체로 보이지만 열의 아홉은 정사각형이 아니라 직사각형만을 가진 시설이었다. 왜 정육면체의 대칭성이 없었기 때문에 특정한 숫자가 다른 숫자보다 더 자주 나온다. 그렇겠죠, 여러분. 여러분 이런 거 보면 그죠? 이런 거 보면은 여기 우푹 여기 들어가 있는 이쪽 면은 잘 안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불만 없었을까? 예. 네덜란드 고고학자 엘모 에르켄스는 물리학 확률에보다 운명에 대한 믿음을 더 중요시했기 때문으로 추정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편향이 있잖아요. 우리 확증 편향이라고 해야 되나? 그 우리가 예를 들어서 경마장에서 어떤 말한테 돈을 걸면 그 말이 왠지 더 잘할 것 같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예. 또 그런 것처럼 아니면은 또 아니면 어떤 도박을 딱 해서 하면 운명을 이렇게 뭔가 딱 찍어 놓으면 이제 막 복권 같은 거 사면 운명이 우리의 이 복권을 당첨시켜줄 것이다. 이런 식으로 기도한다든지. 예. 운명이 신의 손에 달렸다고 생각한다면 신이 인간의 승리를 허락할 때 그들은 이길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질 것이라는 운명론이다. 그러니까 어차피 신이 결정하니까 어떻게 생겨도 상관없다. 이런 마인드인가요? 그래서 이런 그들에게 주사의 형태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진짜 과연 그럴까요? 예를 들어 주사위를 3개 던졌는데 모든 주사위가 6이 나왔다면 비너스 여신이 도왔다고 믿는 시기다. 그래서 주사위 3개가 동시에 6을 가리키면 비너스라고 불렀다고 하네요. 와, 재밌다. 주사위 3개나 썼다는 얘기네. 동시에 6을 가리키면 비너스라고 불렀다. 기본적으로 주사위의 숫자는 자비와 선행을 쌓아야 나온다고 얘기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잘 안 나오면 내 덕이 부족했다. 신이 도와주지 않았네. 이렇게 생각했다는 얘기죠. 고고학자 엘렌 스위프트는 자신의 저서 로마 공예품과 사회에서 주사위 던지기는 신성한 행동으로 여겼다. 거의 신적인 행동이었군요. 근데 주사위가 변하기 시작한 건 르네상스 시기 때이다. 이때는 여러분 진짜 회계학 회계부터 시작해서 뭐 수학도 발달하기 시작하고 확률론도 발달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주사위 모양이 확률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대칭을 이루는 정육면체 주사위가 표준이 됐다. 역시 르네상스 시대는 이제 신 중심의 세계관에서 인간 중심으로 오게 오네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이런 대칭적 주사위가 표준이 됨에 따라서 편향된 주사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운의 여신에 대한 믿음이 거두어지고 신들의 개입이 없는 가운데 특정한 결과가 나올 가능성에 더욱 주의를 기울였다. 역시 이런 것도 재밌네요. 인간의 사상과 이런 거에 영향을 미치는군요. 그래서 어쨌든 갈릴레오와 파스칼 같은 사람들이 수학적 확률 개념을 발전시킴에 따라서 주사위 모양이 게임의 공정성과 관련이 있다는 인식으로 오히려 이제 주사위가 운명에서 이제 그렇죠? 이제 운명에서 확률로 가는 거죠. 운명은 신은 이제 인간을 편애하는 그러한 사상이지만 이제 합리주의로 가면서 여러분 합리주의, 그렇죠? 르네상스식의 합리주의와 인문사상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서 이제 확률이 되어가고요, 그렇죠? 확률, 예. 주사위는 확률의 상징이 돼가고 그러면서 이건 공정성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운명이라는 건 공정하지 않죠, 불공정하죠. 신은 열심히 일한 사람을 더 사랑하니까 이건 불공정하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여러 가지 바뀌어 나가는 걸 갖고 있냐. 그래서 어쨌든 이제 마주보는 면의 합이 7이 되도록 그 바뀌어 가기 시작했고요. 속임수 방지 차원에서 크기도 작아졌다. 그래서 여러분 이후 그런 확률에 대한 이야기는 요 책에 나와 있는 것 같은데 이언 스튜어트가 유명한 그 수학의 그거죠. 수학에 대한 교양서적 굉장히 훌륭한 거 많이 썼죠. 이언 스튜어트 제가 알고 있기로는 많이 썼습니다. 수학자가 아닌 사람들을 위한 수학. 모리스 클라인이 있었나, 그건? 그것도 이언 스튜어트가 썼을 거야, 아마 그런 거. 미로 속의 암소, 이런 훌륭한 교양서적 많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주사위의 역사, 주사위와 또 어떤 관념의 또 그런 차이, 이런 것들을 알아봤고요. 내일 더 재밌는 정보로 찾아뵐 테니까요. 꼭 봐주시고요. 좋아요와 구독도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